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직통 참여폰을 품고 잘 정도로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. 박 대통령은 끝자리가 4021인 참여폰으로 거의 매일 최 씨와 통화했습니다. 특검이 이 대포폰을 대통령 전화라고 확신하는 진짜 근거는 뭘까요? 바로 이 대포폰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따라갔다는 점입니다. 장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윤 전 추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한라인용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아까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된 바와 같이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하루 세 차례꼴로 통화한 겁니다. 특검팀이 두 사람의 차명폰 통화 내역과 발신지를 시간대별로 분석했더니 대통령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끝자리 4021번 전화의 통화 기지국 위치가 대통령의 순방 동선 등과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발신지가 평소에는 대부분 청와대 경내로 찍혔지만 박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. 특검팀 관계자는 거의 매일 통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차와 상관없이 해외 로밍 통화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과 독일이 시차가 크게나 통화할 수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. 특검팀은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분석했다며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최 씨 측은 여전히 박 대통령과 통화한 건 10여 차례뿐이고 차명 전화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